약속된 영광의 재림이 아닌 잠깐 동안에 이곳을 방문하고 싶어진 거지. 그의 현존의 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자들과 죽은 아이가 살아났지만 현 작품 까라마조프카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유작 작품이고요. 그 다음 연도에 아마 병으로 죽게 되죠. 그래서 모든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전에 생애에 썼던 작품 녹아져 있는 커다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1500년 전 네가 이 지상에서 성취한 자유로 인해 우린 괴로워했다. 인간은 반역자로 창조되었다. 그런 반역자들이 과연 너의 그 자유를 통하여 행복해질 수 있을까? 이 작품이 인간 관계만 가지고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게 아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가, 왜 살아야 되는가, 행복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그럼 행복의 조건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있는가, 이런 방대한 생각을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. 너는 인간을 너무 높이 평가했다. 인간을 덜 존중했더라면, 그래서 그들에게 더 적은 것을 요구했더라면 이것이 더 사랑에 가까웠을 것이고 인간의 짐이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. 여기 얽혀있는 인간들의 관계 뭐 이런 걸로만 추려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.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, 사상들, 추구하는 바들, 이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주로 이루는 것을 인간들의 관계로만 뽑아놨을 때 재밌게는 볼 수 있지만은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깊이는 볼 수 없다.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서 그걸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시간이 나한테 많은 그 성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. 이 작품을 보면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도 있게 그려져 있어요. 인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, 이 혼란한 시대에 생각을 하는 중요한 계기를 심어줄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이건 알려서가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는 거죠. 네, 당당하지! 그만해! 저기 꺼져! 넌 거짓말이야!